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의 GOS 성능과 관련해서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 사이에선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.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입니다.